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간 패밀리 소속 조기만이라고 합니다. 전문 선수도 아니고 트레이너도 아니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틈틈이 이제 새벽에 운동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게 됐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고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돼서 너무 이제 뜻깊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각성이 있었어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더 할 수 있음에도, 아,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뭐 어차피 다른 사람들보다 이미 힘든 길을 겪고 있고, 나름의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전국체전을 뛰는데 다들 너무나 이제 필사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직접 보니까, 아, 내가 뭐라고 그렇게 잘난 놈도 아닌데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정신적 각성? 아, 내가 잘난 놈도 아닌데 너무 설렁설렁 했구나. 그런 게 이제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전국체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상반기에는 미스터 인천을 노리고 준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선발전 남아있으니까 2차 선발전 맞춰서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에서 지금보다 좀 더 이제 강도 있는 몸으로 선수로서 좀 인정받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